안녕하세요. 오늘은 안구따라 니까야 셋의 몸 중에 제1장 어리석은 작품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숲의 그 고독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떠한 두려움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자 때문에 일어난다. 현자 때문이 아니다. 어떤 위험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자 때문에 일어난다. 현자 때문이 아니다. 어떠한 재앙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자 때문에 일어난다. 현자 때문이 아니다. 비구들이여, 마치 골풀이나 지프로 만든 오두막에서부터 시작한 불이 암파기 회준박으로 잘 칠해졌으며 바람막이가 잘 되었고 빗장이 채워졌고 여닫이 창문이 부착되어 있는 누각을 가진 저택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어떠한 어려움이든 두려움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자 때문에 일어난다. 현자 때문이 아니다. 어떠한 위험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자 때문에 일어난다. 어떠한 재앙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자 때문에 일어난다. 현자 때문이 아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두려움을 가져오지, 현자는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가 위험을 가져오지, 현자는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가 재앙을 가져오지, 현자는 재앙을 가져오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현자로부터 두려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현자로부터 위험은 일어나지 않는다. 현자로부터 재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나는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 일컬어지는 그세 가지 특징을 버리고 세 가지 특징 때문에 현자라 알려지는 그세 가지 특징을 취하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어리석은 자도 행위에 의해서 규정되고 현명한 자도 행위에 의해서 규정되나니 인간의 통찰지는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 말로 짓는 나쁜 행위,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이다. 비구들이여, 이세 가지 특징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라 알아야 한다. 세 가지 특징에 의해 현명한 자라고 알아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셋인가?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 말로 짓는 좋은 행위,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이다. 비구들이여, 이세 가지 특징에 의해 현명한 자라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알려지는 그세 가지 특징을 버리고 세 가지 특징 때문에 현자라고 알려지는 그세 가지 특징을 취하리라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과 표상과 행동은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여기 어리석은 자는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현명한 자가 그를 이 사람은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다라고 알겠는가?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가 그를 이 사람은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다라고 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세 가지 특징과 표상과 행동이다. 현명한 자의 특징과 표상과 행동은 세 가지가 있다. 여기 현명한 자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한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른 행위를 하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건데, 이 간단한 세 가지를 예, 우리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위를 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가 그를 이 사람은 현명하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현명한 자의 세 가지 특징과 표상과 행동이다.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자라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잘못을 범하고도 잘못을 범했다고 보지 않는 것과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답게 고치지 않는 것과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 다른 자가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법답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 지적을 하면은 화를 내죠. 예. 좋은 말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자라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현명한 자라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잘못을 범하고 잘못을 범했다고 보는 것과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 잘못을 범했다고 인정하고 법답게 고치는 것과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 다른 자가 지적할 때 법답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현명한 자라 알아야 한다.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자라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지혜롭지 않게 질문하는 것과 질문에 지혜롭지 않게 대답하는 것과 다른 자가 체계적이고 적절한 문구를 갖추어 지혜로운 질문에 대답할 때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남이 말을 잘하면, 아, 정말 인정하고 훌륭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 알아듣지 못하고 요즘에 자기가 아는 체를 너무 많이 해서 상대의 소중한 말을, 맥을 다 끊어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자라 알아야 한다. 세 가지 법을 가진 현명한 자가 있다. 지혜롭게 질문하는 것과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과 다른 자가 체계적이고 적절한 문구를 갖추어 지혜로운 질문에 대답할 때 기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현명한 자라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자라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몸으로 짓는 해로운 업,
말로 짓는 해로운 업, 마음으로 짓는 해로운 업이다. 비구들이여, 이세 가지 법을 가진 어린 자는 어리석은 자라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현명한 자라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몸으로 짓는 유익한 업, 말로 짓는 유익한 업, 마음으로 짓는 유익한 업이다. 비구들이여, 이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현명한 자라 알아야 한다. 비난받아 마땅함 경,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자라 알아야 한다. 몸으로 짓는 비난받아 마땅한 업, 말로 짓는 비난받아 마땅한 업, 마음으로 짓는 비난받아 마땅한 업이다. 비구들이여, 이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자라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현명한 자라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몸으로 짓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업, 말로 짓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업, 마음으로 짓는 받을 일이 없는 업이다. 이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현명한 자라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자라 알아야 한다. 몸으로 짓는 악의 찬 업, 말로 짓는 악의의 찬 업, 마음으로 짓는 악의의 찬 업이다. 이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자라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현명한 자라 알아야 한다. 몸으로 짓는 악의가 없는 업, 말로 짓는 악의 없는 업, 마음으로 짓는 악의가 없는 업이다. 비구들이여, 이세 가지 법을 가진 자는 현명한 자라 알아야 한다. 세 가지 법을 가진 어리석고 우둔하고 참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서 엎어버리고 파멸시킨다. 그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자신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 말로 짓는 나쁜 행위,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이다. 이세 가지 법을 가진 어리석고 우둔하고 참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파서 엎어버리고 파멸시킨다. 그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며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구들이여, 이세 가지 법을 가진 현명하고 영민하고 참된 사람은 자신을 파서 엎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비난받을 일이 없고 지자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많은 공덕을 쌓는다. 어떤 것이 셋인가?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 말로 짓는 좋은 행위,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이다. 비구들이여, 이세 가지 법을 가진 현명하고 영민하고 참된 사람은 자신을 파서 엎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는 비난받을 일이 없고 지자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많은 공덕을 쌓는다. 세 가지 법을 가진 자가 세 가지 더러움을 버리지 않으면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질 이세 가지는 어떤 것인가? 계를 파한 자가 파계의 더러움을 버리지 않는다. 질투하는 자가 질투의 더러움을 버리지 않는다. 인색한 자가 인색의 더러움을 버리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법을 가진 자가 이처럼 세 가지 더러움을 버리지 않는다면 지옥에 태어난다. 여러분들 많이 베푸셔야 되겠어요. 예, 인색한 자가 지옥에 간다고 그러네요.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가진 자가 세 가지 더러움을 버리면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반드시 천상에 태어난다. 어떤 것이 천상에 태어나는 세 가지인가? 계를 지키는 자가 파괴의 더러움을 버린다. 질투하지 않는 자가 질투의 더러움을 버린다. 인색하지 않는 자가 인색의 더러움을 버린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법을 가진 자가 이처럼 세 가지 더러움을 버리면 천상에 태어난다. 제1장 어리석은 자 품이 끝났다.